사이로 활동하면서 음악 방송에서 상을 받은 횟수는 몇 번일까요? 7번. So easy. 영재는 첫 인상과 이미지가 다른 멤버로 제이비를 뽑았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난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 계속 이러고 있을게. 이번 활동하면서 뭐 어떤 처음을 좀 많이 기억해요? 그냥 콘서트, 첫 콘서트. 첫 콘서트. 첫 1위. 첫 1위 첫 콘서트. 자, 우리 okay, let's get him. 시작해도 돼요? 네. Okay, 우리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우리 펜션 도착했는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가새 정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가새 정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우리 막형의 정식, 마크 정식부터 마크 정식부터 만들어서 맛을 보면서 새롭게 좀 먹으면서 합시다. 여기 전자레인지는 아 여기 있구나. 봤는데 너무 스파게티 앤 자이언트 떡볶이. 따뜻한 물 어디 있어? 온수. 온수는 따뜻한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아니야? 아, 커피 포트로 데워야 되구나. 어? 불닭볶음 있어. 와. 아니야. 맵게 한번 먹어볼래? 형 이거. 그럴래? 싫어? 싫은 마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 아가새 거 그렇게 만들게. 맵게? 오케이, 고마워. 그리고 매운 거 먹으면? 짜파게티. 짜파게티. 오케이. 아가새 정식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Really? Really? 닭가슴살도 있고. 어, 치킨. 우와, 맛있네. 미트볼. 미트볼은 좀 아닌 것 같아. 골뱅이? 어, 비빔면이랑 해먹으면 맛있어. 골뱅이 뭐야? 골뱅이를 뭐라고 설명해줘야 되지? 소라? 조그만 소라. 모르겠다. 과자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 어, 체더 치즈? 맨 마지막에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면 종류는 짜파게티, 비빔면, 불닭볶음면, 자이언트, 맵콘 떡볶이. 어, 그러면 이거 쫄볶이. 뭐야? 아, 쫄면이랑 떡볶이 섞인 건가? 하나. 완전 맵게 만들어 볼래? 이거 이렇게. 아, 이거 까르보나라 떡볶이네. 어, 이렇게. 오, 어울려, 좋아. 까르보나라 떡볶이랑 불닭볶음면 치즈? 치즈도 넣을까 여기 이거? 왜냐면 이거 솔직히 막존식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좀 그런 비슷한 느낌 비슷하게? 거. 근데 좀 다른 오케이. 왜냐면 아가새 그 치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니까 치킨 넣을까 아니면 만두? 두 개 넣자. 이거 잘게 잘라서 만두 두 개. 어, 만두 두 개 포인트만. 오케이. 나 너무 배고프다. 많이 기다렸지. I'm so sorry. 나 이제 결심했지. Are you ready? 꺼내기 넣지 나의 방향이. 오늘 영재키나 마크 믿고 가는 날이야. 맞아. 아가새야. 일단 이거 읽자. 아, 이런 거 있었네. 잠깐만. 그럼 처음부터. 오케이. 마크 등장하기 전부터. 오케이, 마크 등장하기 전부터. 뭐 있었네, 대본. Let's go. 있었네. 다시 해. 네, 이미 세팅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네, 아가새, 아가새. 아가새의 아가새에 의한 아가새를 위한 아가새 정식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찾아온 MC 최영재입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모신 셰프님을 한 분 또 모셨습니다. 마크 셰프 나와주세요. 이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마크 정식의 마크 본인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아가새 정식을 만들게 됐는데 소감이 어떻게 형의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오늘은 팬분들 위해서 팬들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식 만들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형의 평소 요리 실력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네, 요리 실력. 네, 그럼 지금부터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일단 우리 아가새 정식은 네. 불닭볶음면. 매콤 까르보 떡볶이. 자이언트 매콤 까르보 떡볶이. 진짜 맵겠네. 그리고 일단 지금 치킨이랑 만두도 넣고 이런 거 다 넣으려고 합니다. 왜? 에요! 한창 하나 더 있어. 이렇게 해서 치즈 올리는 거야. 1분 돌리면 돼, 이거. 이거 맛있겠다. 매콤 까르보나라 떡볶이네. 와. 얼마나 먹냐, 이거. 맛있다.